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대표적인 시리즈 중에 하나인 28번에서 인기 많은 모델 HD28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리이매진드 시리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2017년 말에 D28을 시작으로 이제 2018년에 들어와서는 거의 모든 스탠다드 모델이 다 이제 리이매진드로 교체가 됐는데요. 초반에 리이매진드 시리즈 설명해 드릴 때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하고 설명드린 게 외관은 더욱 빈티지하게 소리는 더 현대적으로 이런 식의 느낌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상판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투명한 자연색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오래 사용하면 기타가 이제 에이징이 되면서 색깔이 조금씩 짙어지는데 그 짙어진 색깔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에이징 토너가 칠해져 있고요. 이 상판 아래에 이제 브레이싱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력을 버티는 축이 되는 이 엑스 브레이싱이 이제 리이매진드 되면서 다 포워드 시프티드라고 해서 원래 이 중간쯤에 있었다고 하면 엑스의 중심이 이렇게 좀 앞으로 이동을 한 형태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성량이 커지고 소리가 약간 밝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이동한 형태인데다가 D28은 앞으로 이동만 한 형태고 HD18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브레이싱이 이렇게 통짜로 일자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 깎여 나가 있는 스캘롭드 브레이싱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소리가 밝아지고 울림에 성량이 강해지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합돼서 HD18이 예전부터 D18보다는 좀 더 밝은 성향의 소리를 갖고 있어요. 축구판에는 28번 모델들 공통적으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음이 강하고 고음도 강하고 이제 중음역대는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소리의 느낌을 가진 게 이제 로즈우드라고 할 수 있고요. 로즈우드 계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목재가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 그리고 바디의 요 바인딩이라고 하는 부분, 상판과 측판이 만나는 부분, 이 모서리 부분, 그리고 측판과 후판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 요 테두리에 있는 장식 선, 요것이 이제 바인딩인데, 이 바인딩은 예전에는 다 아이브로이드라고 하는 상아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합성재 종류로 이제 제작이 됐었는데, 그게 이번 리이매진드 시리즈 들어오면서 이제 그냥 앤틱 화이트라고 해서 이것도 완전 새하얀 하얀색 아니고 약간 색이 바랜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하얀색 느낌의 플라스틱 선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판에는 이제 토터스 무늬의 이제 픽가드가 달려 있는데 이 픽가드는 뭐 아주 얇은 판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보시면 약간 볼륨감이 있는 살짝 두꺼운 그런 느낌의 픽가드예요. 이 상판의 테두리 부분에는 뭐 화살표가 연속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은 이제 헤링본이라고 하고요. 원래 의미는 생선 척추뼈 있죠? 생선 척추뼈 이렇게 다 가운데 두꺼운 뼈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가시가 뻗어 있는 그 척추뼈 모양으로 이루어진 장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판 위에 있는 브릿지 그리고 이제 지판재는 에보니로 되어 있고요. 이 상판 위에 있는 그리고 브릿지에 꽂혀 있는 브릿지 핀은 이제 그냥 하얀색 플라스틱인데 브릿지 핀에도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토터스 무늬의 도트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뻘겋게 보이는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새들 러트는 이제 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너트는 44.5m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너트 쪽이 넓어진 대신에 이 테이퍼는 좁아져서 그 예전에 스탠다드 테이퍼들은 이제 좀 위에 올라오면 더 넓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이퍼포먼스 테이퍼라고 해서 앞부분은 넓지만 뒤로 올라와서도 넓어진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위에 올라와도 아 너무 넓다 이런 느낌을 가지진 않게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뒷면에 이 넥 뒷면 모양도 마찬가지로 지판 폭이 넓어진 대신에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옛날의 마틴보다는 상당히 좀 얇아진 잡기 편해진 그런 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판 폭이 넓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을 만한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에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과 같은 인디언 로즈우드의 무늬목이 덮여 있고요. 그 위에 다들 아시는 마틴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마틴에서 옛날부터 주로 그로버사의 헤드머신 그리고 아니면 좀 더 고급 모델에서는 웨이벌리라고 하는 브랜드의 헤드머신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리이매진드가 되면서 쉘러라고 하는 브랜드의 그랜드 튠 헤드머신 내부에 기어들이 다 이렇게 공개돼서 보이는 이런 오픈 기어 헤드머신을 다 채택을 하고 있고요. 한 해 먼저 발표된 그 D28
D28만 그대로 글로버사의 헤드머신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28번대라도 D28 외에 뭐 OM, 지금 이 HD, 000 그리고 그 상위 모델들은 다들 이 쉘러의 그랜드 튠 헤드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소리를 설명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기타는 통이 울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흔한 모양의 바디들 중에서 가장 큰 편인 이 드레드넛은 성량이 크고 그리고 이제 통이 큰 만큼 중저음이 같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강한 중저음을 가진 파워풀한 소리를 내는 게 정상적인 드레드넛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타랑 많이 비교들 하시는 D28이 전형적인 좀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HD28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브레이싱 형태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D28이 좀 거친 남자의 느낌이라고 하면 HD28은 그거보다는 조금 섬세한 면이 있는 실제로 D28보다는 완전 저음 위주의 밸런스에서 조금 고음이 약간 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